전자담배 사용자는 일반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금연 의지가 더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계명대 의대 연구팀은 흡연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일반 담배 사용자가 19%로 가장 높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, 권련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각각 12%와 11%였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를 바탕으로 흡연 지속 위험을 분석한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가 흡연을 지속할 위험은 일반 담배 이용자의 2.1배, 권련형 전자담배 이용자가 흡연을 지속할 위험은 1.5배였다고 설명했습니다.